있어요, 마스크. 마스크.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슬리퍼. 어? 야, 결정적인 걸 하시네. 어? 왜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한데 그걸 제외하고 쉽게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벨트. 제가 귀가 좀 얇아요. 오케이. 네. 벨트. 벨트도 뭐 근데 뭐 낀 거는 좀 위험한데. 벨트도 위험해. 자, 과연 벨트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어둠의 그림자가 또 조용기 씨의 주변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털모자. 털모자. 정말 자신 있으시네요. 털모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케이. 이효진 씨. 이번에 뭐 밀가루도 안 나오고 네. 하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 큰 역할을 해드릴게요. 둘 중 하나거든요. 네. 모자 달린. 모자 아니에요. 달린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이효진 씨는 어차피 밀가루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편안하게. 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렇죠. 기장갑 지우고 끝내긴 그렇죠. 아니에요. 맞지도 그렇죠. 않는데. 예. 이게 아니라고? 예. 이쯤에서 네. 귀 얇게 모자 달린. 모자 달리나? 자, 수학이 되시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거. 수학이 되시고요. 자, 아니, 과연! 이게 정답이지. 지우기! 이거 정답이야. 김씨 오빠를 도와주고 싶어요. 모자 달리도 성공일까요? 아! 이거 봐.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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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슬리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 이거 슬리퍼로 신는 게 모자 달리는 거지. 경각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가까워질 수 없는 여자예요. 뭐. 대단한 여자네. 하지만 뭐 경각심.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럼요. 거. 정답 하면. 아니 무슨 대학 약구샤학과야 뭐야. 위기 탈출 넘버원. 아이들이 놀이할 때 자칫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자 달린 옷입니다. 세이프 키즈 코리아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경고한 이것은 바로 모자 달린 옷이나 끈이 달린 옷이었는데 그렇다면 모자 달린 옷은 왜 위험한 것일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출발 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모자 달린 옷을 입은 어린이 마네킹을 미끄럼틀에 앉히고 모자는 자연스럽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타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 저기 걸린다. 저렇게 걸린 거야. 와, 장난 아니다. 마네킹이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순간 미끄럼틀 상단에 모자가 걸려버렸는데 야. 이렇게 되면 체중으로 인해 옷은 목을 꽉 조이게 되고 그렇게도 되네. 순간 대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스스로 벗어나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는 3분이면 뇌사 상태에 이르고 4분 이상이 지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2003년 미끄럼틀에서 놀다 사망한 6살 아이는 옷에 달린 모자가 미끄럼틀 상단에 걸리면서 질식사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나겠네요. 게다가 아이가 모자 달린 옷을 입었을 때 모자가 걸릴 위험이 있는 부분은 미끄럼틀뿐만 아니라 철봉끝, 시소 손잡이 등 놀이터 한 장소에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옷은 다른 상황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 자동차의 문에 아이의 옷에 달린 얇은 끈이 끼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끈이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얇은 끈 하나에 15kg의 쇠기둥이 끌려갈 정도로 끈의 위력은 엄청나는데 끈이 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목을 더 조였습니다. 2001년 학원차에서 내리던 5살 여아의 사망 원인이 바로 옷에 달려있던 모자가 차문에 끼이면서 아이고. 이를 모르고 출발한 차에 약 20m가량을 끌려가다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못 봤구나 또.
자, 이외에도 아이들의 위험한 옷차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이 큰 바지나 길게 늘어진 옷. 힙합 스타일이죠, 힙합 스타일. 만약 이렇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 장비를 갖춘 스턴트맨이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저게 문제가 되나? 서서히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스턴트맨. 별 무리 없이 나아가는 듯 싶은데 그 순간 말려 들어가서 늘어진 바지가 체인 사이로 순식간에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스턴트맨. 무방비 상태의 아이라면 자전거에 깔려 훨씬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위험하죠.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때에도 이렇게 늘어진 옷은 위험하긴 마찬가지. 늘어진 바지로 인해 바퀴에 걸려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신체 구조가 머리의 비율이 크고 무거운 특성이 있어 옷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경우 70%는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 훨씬 위험합니다. 게다가 놀이할 때뿐만 아니라 늘어지는 옷은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 버스, 눈통새에 끼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걸이, 끈 달린 장갑, 늘어지는 목도리 역시 피하는 것이 좋은데 목걸이와 끈 달린 장갑 등은 걸리거나 끼어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진 목도리의 경우 근처에 있는 화기로 인해 불이 붙어 화상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는 슬리퍼. 끈이 풀릴 경우 넘어지거나 바닥 틈새에 끼임 사고의 위험이 있는 끈으로 묶는 운동화 역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복장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옷차림으로 인한 사고는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래도 아이들에게 이런 옷을 입히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안전한 옷차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자가 달렸거나 옷의 끝처리가 끈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히셨습니까? 모자가 달리지 않은 옷과 끈 대신 단추나 고무밴드로 끝처리가 된 옷이 안전합니다. 어두운 색의 옷을 입히셨나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입히면 교통사고나 보조로 인한 사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끈 달린 봉오리 장갑과 목도리보다는 끈이 없는 손가락 장갑과 폴라 티셔츠가 좋습니다. 끈으로 된 신발을 신기셨나요? 벨크로 테이프가 달린 신발이 안전하며 활동하기에도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에게 멋보다 안전을 입혀주십시오. 아니 뭐냥 이쁘게만 입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우와. 옷 입는 거까지도 저렇게 결국에는 다 위험하네요. 예, 신경 써야 되네요. 예. 뭐 소재,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재가 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함도 있으니까요. 옷은 뭐 패션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다음은요. 넘버원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입니다. 예. 지금 또 바로 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빠져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섭외하기 힘든 남녀 배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녀 배우가 출연해 주셨다는 거. 정말요?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요? 아, 대단하신 분들이 출연해 주셨어요. 보시죠. 예.